6번 그레이엄의 기체 법칙, 그러니까 확산 속도 법칙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에 알맞은 것을 요거 2015년에 그대로 출제되었었어요. 자,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 뭐냐면은요. 자, 뭐가 뭐랑 반비례 한다? 네, 기체 확산 속도는 그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에 반비례,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D1분의 D2는요. 여기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1이죠. 그래서 분자량 1. 요 속도랑 대각선에다가 분자량 이렇게 써주고 제곱근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수소랑 염소 나왔고 산소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기억을 구하려면 염소는 몇 배, 수소의 몇 배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 요 V1을 뭘로 두냐면 수소로 둘게요. 수소. 그다음 염소. V2를 염소로 둘게요. 염소의 속도, 수소의 속도입니다. 자, 그럼 이 분자량은 염소의 분자량 얼마예요? 35.5 곱하기 하니까 71g. 그 다음에 수소는요, 분자량이 얼마예요? 얘는 2죠. 그죠? 산소는 32예요. 요거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71분의 2가 됩니다. 여기에 루트를 씌운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요 71분의 2니까 요건 얼마? 35.5분의 1의 루트 쉬운 거랑 같은데, 요거 제곱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35.5는 36이랑 비슷하죠? 그러면 36은 6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6의 제곱분의 1의 루트 쉬운 거니까 얘는 6분의 1이겠죠. 그래서 염소의 속도는 수소의 몇 배? 6분의 1인 거예요. 그다음 산소는 똑같은 방식으로 풀었더니 수소보다 산소의 속도는 자, 밑에는 대각선에 있는 산소의 분자량, 위에는 수소의 분자량. 얼마예요? 16분의 1이죠. 자, 16분의 1, 16은 4의 제곱이니까, 네, 루트 16분의 1은 4분의 1이라고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화학 흡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화학 흡착 이렇게 나오면요. 보통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 비교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거 먼저 정리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적 흡착, 화학적 흡착. 물리적 흡착은 네, 분자 간의 인력, 반드르왈스 힘이 이제 원동력이면은 이제 흡착력이 화학적 흡착은 화학 반응. 그죠? 하나는 물리적 흡착은 가역, 화학적 흡착은 비가역. 그래서 물리적 흡착은 가역이니까 뗐다 붙였다 양변항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재생이 가능합니다. 근데 화학적 흡착은 흡착만 되는 거예요. 비가역 한쪽 방향으로만 가죠. 그래서 재생이 불가해요. 그다음에 물리적 흡착은 여러 층, 다분자층 흡착, 화학적 흡착은 단분자층 흡착. 그래서 우리 화학적 흡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볼게요. 1번. 흡착된 물질은 표면에 농축돼 여러 개의 겹쳐진 층을 형성한다. 자, 다분자층 흡착이 물리적 흡착. 화학적 흡착은 네, 단분자층 흡착이죠. 그러니까 한개 층만 형성하죠. 1번 벌써 틀렸네요. 나머지 안 봐도 돼요. 그래도 확인을 해볼까요? 2번 흡착 분자는 표면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한쪽 방향 비가역이니까 어때요? 한쪽에 딱 붙어버리면은 안 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비가역이기 때문에 3번 흡착된 물질적으로 일반적으로 흡착제를 높은 온도로 가열한다. 4번 비가역이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문제 8번 볼게요. 계산 문제네요. 처리장의 BOD 제거율 물어봐요. 근데 문제가 되게 복잡하죠? 자, 이런 복잡한 문제 나오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하천이 있네요. 하천의 유량이 4 곱하기 10의 5승 큐빅미터 퍼 데이. 그 다음에 도시가 있네요. 이 도시의 인구가 2만 명이래요. 그 다음에 도시로부터 하수가 들어오는데, 이 하수가 유량이 3만 큐브미터 퍼 데이입니다. 자, 이 하수가 이렇게 하천에 들어오나 봐요. 이 하수 유입 전 하천의 BOD가 0.5. 유입 후 하천의 BOD를, 그러니까 이 하수가 들어와서 서로 섞였을 때 BOD가, 혼합 BOD가, 얼마냐면 2mg per 리터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을 지금 짓는데 하수 처리장에서 이 처리장의 BOD
그러니까 처리 후에 BOD 값에 BOD가 있을 거고 여기 제거율이 얼마여야 되냐 이렇게 물었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인구 1인당 이제 BOD 배출량이 20g per day 하루에 한 명이 BOD 20g을 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자 일단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자 혼합 농도식에서 이 혼합되었을 때 농도는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 혼합 농도식 이용해서 기억나세요? 요거 Q1, Q2분의 C1, Q1 더하기 C2, Q2가 혼합 농도 요거를 지금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천의 유량이 Q1, 하수의 유량이 Q2라고 하면은 이 하천의 BOD 농도가 C1이 되는 거고요. 여기 BOD 유출수 농도가 C2가 되는 겁니다. 얘 지금 우리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이 공식에서 우리 뭘 알 수 있겠어요? 네, 처리수 BOD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죠? 첫 번째 처리수 BOD 농도를 구했고 두 번째 뭘 구하냐? 제거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제거율은 처음 들어오는 농도분의 제거된 농도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처리장의 BOD 제거율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요거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 Q1, Q2 봤더니 단위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하천이 400000. 그 다음에 하수의 유량이 30000 분해. 자, 우리 C1이 얼마? 0.5. 400000. 그 다음에 C2 우리가 구하는 거죠.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고 유량은 30000. 자, 이렇게 했더니 요 농도가 얼마래요? 요 농도가, 혼합 농도가, 네, 2래입니다. 그죠? 우리 농도 단위 전부 다 지금 미리그램프리터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 뭘 구하시면 돼요? C2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구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22가 나오네요. 지금 22, 이 처리수 농도가 얼마? 20인 겁니다. 그러니까 C값이. C라고 해볼게요. C. C2 값이.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요 제거율 구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요 C0가 안 보이네요. 처음 들어오는 농도 값이 지금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장 유입적 BOD, 요거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 쭉 구분선. 그래서 처리전. 유입 BOD 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BOD가 도시 중에 지금 도시에 20g 하루에 한 명이 20g의 BOD를 낸대요. 근데 지금 인구가 몇 명이래요? 20만 명.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아니, 10의 5승. 그래서 20만이니까 이렇게 낸대요. 그러면 우리 BOD에 뭘 구할 수 있어요? 부하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램 퍼 데이로. 근데 요거를 우리 뭘로 바꿔줘야 돼요? 미리그램 퍼 리터 농도로 바꿔줘야 돼요. 부하는 유량으로 나누면 농도 나오죠. 그래서 저기 하수의 유량이 얼마? 3만 큐빅 미터 퍼 데이입니다. 데이 데이 약분돼요. 그럼 그램 퍼 큐빅 미터네요? 그죠? 그램은 우리 뭘로? 미리그램으로. 큐빅 미터는 여기 지금 화면 나오나요? 네, 요거 이어서 할게요. 1큐빅미터는 1000리터.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 그램, 그램, 그다음 큐빅미터, 큐빅미터. 그래서 미리그램 퍼 리터로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처음 유입 BOD 값이 133.333 미리그램 퍼 리터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133.33. 자, 그러면은 들어가는 농도, 처음 농도, 그 다음 나중 농도 구했으니까 제거율은 처음 농도 분의 처음 농도 빼기 나중 농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33.33 분의 133.33 빼기 2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네, 0.834 나와요. 퍼센트니까 100 곱하면
83.49%. 자,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난이도 우리 3, 난이도 최상 문제.